일단은 천천히 보강해야 될 수비네 포지션부터 짭시다. 일단 몸빵 되는 수비. 아니, 잠깐만, 잠시만요. 일단 방출부터 정합시다. 방출부터. 일단 우리 방출부터 정합시다. 방출부터. 일단 방출부터. 우리 방출부터 정합시다. 이청용. 나이 많은 애들은 제일 많은 게 롤리카나 거든요? 걸려, 아마? 나이 많은 애는 거의 없어요. 젊은 선수들밖에 없어요. 진짜로. 아마 30살이 제일 나이 많을 거예요. 이청용. 피자로. 근데 카나가 주장이에요. 카나가 나이가 30인데 주장이에요. 레인의 존 테리 같은 역할이에요. 네. 리더십이 20에다가 승부욕 20. 카나만큼은 저도 좀 거부감이 좀 드네요. 한 명쯤은 이렇게 좀 기간을 잡아줄 선수가 있어야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카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카불? 그럼 카불 방출합니까? 여러분들 카불? 카불은 무조건 방출? 그래서 조커로 좀 해주는데? 여러분 카불 방출 다 동의합니까? 카불 냅두고 우리 그냥 수비수를 한명더 영입해서 4명 시키는 게 어때요? 로테 돌리는 거. 너너? 장 방출? 근데 수수 형님, 그 저희 돈이 그리 많지가 않아서 이게 맨시티라면 그렇게 될 텐데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임대로 6만 주요? 카불 방출? 일단은 카불 방출. 카불도 적어두고, 카불 적어두고, 에르난데스를 방출하자고요? 에르난데스를? 에르난데스를? 얘 방출하자고요? 네, 에르난데스 방출하면 그거 돼야 되고, 일단은 쟁여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엔. 너무 많이 방출하면 안될것 같아요. 일단 너무 많이 방출하면 안될것 같고, 이청용도 우선 놔두죠. 이청용이요? 그럼 방출 목록은 없는 걸로? 솔직히 놔두는 게 좋을 듯. 그러면은 피자로만 방출할게요. 피자로는 방출할게요. 피자로는 방출하고, 피자로는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하니까 방출하고. 이건 약속했어요. 피자로랑은. 일단 계약 방출 대상 다른 구단 이제 에이스 먹고 있어요. 에이스 피자로 좀쌀 거예요. 몸값 10억이라고 하네요. 얘 진짜 싸게 주고 샀어요. 진짜
진짜 싸게 주고 사왔어요. 그리고 피자로 방출하고, 얘 방출할까요, 얘? 셀 홀빅? 셀 홀빅? 셀 홀빅? 얘 서브로 냅두고 있었는데, 방출할까요, 말까요? 방출? 다 방출? 순속 너무 그 딸리고, 방출? 그니까, 멀티자원이어서 냅뒀던 건데, 아, 팀원은 안될것 같아요. 골키퍼는 건들면 안될것 같아요. 골키퍼는 딱 맞아요. 후보, 주전, 그리고 핵심. 이렇게 딱 맞아요. 후보, 주전, 핵심. 일단 얘 팔게요. 그럼 방출 대상. 다른 구단의 제의. 얘 얼마 받지? 75억 제의. 그리고 도스 수미를 영입할 거면 그 도스 산토스랑 아니타가 있는데 지금 아니타가 주전이거든요. 아니타는 주전. 아니타 키가 존나 작구나. 산토스를 팔자고요? 산토스 동의? 다들 산토스 동의하십니까? 산토스 동의? 근데 아니타가 너무 잘해요. 솔직히 아니타가 너무 잘해요. 네, 피자로는 팔려고 했어요. 피자로는 지금 제의했고. 일단 정리합시다. 정리합시다. 일단은 이것만 정하면 됩시다. 그 산토스랑 아니타 둘 중에 한명 팔까요 말까요? 아니면은 자원으로 냅둘까요 말까요? 수미를 하나 살 거면은 중미 수미 합쳐서 몇 명이냐고요? 4명? 공미 빼면은 없죠. 3명 피자로 파니까 3명. 이에루, 그러니까 이에루래. 아이유. 그리고 피아니치, 아니타, 그다음에 산토스. 이게 너무 갈리시는데 지금? 피사로 팔면 3명인데 한명 영입하면 딱 맞을 듯. 그럴까요, 그럼?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 냅두고 피자로만 팔고 산토스는 냅두고 오케이. 그러면 방출 목록은 딱 정해졌어요. 이제 영입해야 될 포지션. 영입해야 될 포지션. 일단 격수. 격수는 이름 있는 애, 유명한 애, 이유, 구단주를 위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격수는 동의하십니까? 이건 나중에. 근데 세페로시가 지세페로시가 좀 그래요. 지세페로시가
타체가 조금 놔두고 오른쪽 윙, 오른쪽 윙도 하나 사야죠. 오른쪽 윙, 오른쪽 윙 하나 구입. 그리고 수비 하나 구입, 수비수 하나 구입. 그리고 미드필더 하나 구입. 요렇게 일단 요렇게 이렇게. 아, 알았어요. 영입으로 바꿀게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내가 너무 자. 노래중님도 저한테 장난 것인 건데 너무 극딜들어진다. 일단 지금 목록만 짜놓고 보고서는 딱 위에 프리미엄 리그로 딱 바뀌면은 그때 그걸로 보고서 넣을게요. 지금 보고서 넣으면은 이게 리그 차이 때문에 안 온다 그럴 수도 있어서 오른쪽 윙 팔 거면 청량리 팔아요. 청량리 팔까요? 솔직히 나는 모르겠어요. 청량리 팔 얼마지? 돈 원하시면 파시고 아니면 냅두시고. 일단은 오케이 그럽시다. 일단 여러분 격수부터 추천 받을게요. 저는 카반이랑 루니 일단은 가능하다면은 하고 싶어요. 카반이랑 루니 가능하다면 루카쿠 일단 가능하다면 루카쿠, 레반도프스키, 그리고 벤테케, 미츠 죄송합니다. 그리고 만주키치. 근데 내 생각엔 미츠랑 벤테케는 로시급일 것 같아요. 토레스 안 올 듯. 토레스 일단 적고. 로시급이면 신이네요. 아, 그러네. 잭마? 오케이. 디에고 코스타, 제이 로드리게스. 일단 여기까지. 오른쪽 윙. 클로저 얘기, 벙어리면, 벙어리 드립니다. 클로저 얘기하시면 벙어리 드립니다. 반페르시는 주전이라서 안 올 것 같은데. 아메카도 안 돼요. 일단은 오른쪽 윙인가요? 일단은 산드로 파파토폴보 이건 수비들 아닌가? 아, 지금 아메카랑 클로즈 얘기하는 거는 그 제가 쟤네 둘 가지고 승격이 실패해서 그럴 거예요. 일단 오른쪽 윙 그리고 야누자이 또 산체스?
산체스, 메시. 메시는 안 오죠. 메시는 우리 부담 팔아요, 울지. 호날두는 안 됨. 에소랑 포지션이 겹쳐요. 네, 오른쪽 위에 스털링이랑 이청용. 페드로? 페드로? 쿠아드라? 쿠아드라 돈가요, 이름이? 쿠아드라도? 쿠아드라도 두 표. 데올레, 데올로페우, 피에나르. 라멜라. 라멜라 좋다. 라멜라 좋다. 카가와 신지. 카가와 신지. 일단, 손흥민. 딱 이 정도, 이 정도? 모우라, 모우나. 또, 누구 없나요? 나바스. 헐크, 헐크. 주급 센데 괜찮다. 헐크, 주급 센데 괜찮다. 괜찮다. 주급은 센데 괜찮아요. 주급만 좀 다운시키면 괜찮을 텐데. 헐크는 지금도 데일 골라면 올 수 있는데, 주급이 좀 세죠. 그리고, 일단 수미. 수미 갑시다, 수미. 자, 수미 갑시다, 수미. 수미 감자 갑시다. 펠라이니. 포그바. 아, 포그바도 아니지. 마투이디. 알루 디아라. 비달 사순. 은빌라. 완야마. 산드로? 부스케츠. 부스케츠 괜찮다. 슈바인 슈타이거도 적을까요? 구스타봉. 둘레. 실반님 공리 지나갔어요. 오른쪽 윙 지나갔어요. 지금이라도 빨리 말해봐요. 적을게요. 아니, 가능성 있어요. 지금 이름 있는 애들 다 가능성 있어요. 카푸에, 블리트. 여기까지, 숨이 너무 많아. 여기까지. 네, 수비수. 멜루가 어디죠? 아, 에소자리 영입. 아, 맞다. 에소자리 영입. 아, 그건 좀 이따 적을게요. 필 존스. 멜루가 수미인가요, 수미? 수미요? 딱 멜루까지만 받을게요. 펠리페 멜루. 그리고, 이제 수비. 바란, 파파도 폴루스. 네, 센터백만요, 센터백. 오른쪽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티아고 실바, 쇼크로스, 베나티아, 훈멜스, 단테, 그리고 베르통엔, 메르테사커. 헤베데스. 수비는 여기서 베르마, 엘렌, 다비드 루이즈. 다비드 루이즈까지만 받을게요. 루이즈까지. 아, 움티티까지. 티티까지. 끝. 그러니까 언제 다 봐. 미드필더, 여러분들 미드필더. 모드리치. 고레츠카, 포바나. 고레츠카, 포파나, 빈도간, 스네이더, 함식. 노노노노, 에소 자리는 또 따로. 포그바.
음키타리안. 그때 여러분들 추천한 거랑 뭐 별반 다르지가 않은데? 다 그때 나왔던 이름 같은데? 펠라이니, 에릭센, 베라티. 여기까지. 미드필더는 여기까지 받을게요. 여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프루까지만 받을게요. 데프루. 데프루까지만. 토니 크루스까지만. 에릭센 있어요. 포그바도 있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에소자리. 에소자리. 공미죠. 공미. 후보. 반드시 후보. 후보여야. 후보가 가능한 애여야됨. 호날두 뺄게요. 이니에스타 뺄게요. 마우리 구루기프. 파브레가스 뺄게요. 에소가 이거, 에? 에소가 후보가 되게 생겼구만. 디에고? 디에고란 애가 있나요? 이승구. 티아고, 알칸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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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라드. 여러분들, 후보입니다, 후보. 발브에나. 맨시티 이런 팀으로 보는데. 레파드. 나스리. 주전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미 후보, 후보예요, 후보. 카에온? 티아고 알칸타라가 하나의 이름이에요. 카닐레스 좋다. 카닐레스 좋다. 저번에 영입하려다 못했거든요. 카닐레스 좋다. 카닐레스 좋다. 팔굴리. 네. 후보로 올까나? 무니아이. 메르텐스. 여기까지. 나니까지. 될진 안 될진 모르겠지만 나니까지. 나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제가 카날레스 써봤는데 체감상 개좋음. 에서 방출. 일단 위건이 중결승전에서 승리했네요. 풀백들은 지금 솔직히 오른쪽이 좀 그거긴 한데 괜찮아요. 풀백들 보여드릴게요. 풀백들 보면은 일단 왼쪽은 산드로의 루크쇼. 이거는 진짜 뭐 딴에 필요 없어요. 산드로의 루크쇼면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오른쪽 챔벌스의 바란. 오른쪽은 챔벌스의 바란인데 오른쪽은 조금 좀 약하긴 한데, 왼쪽에 비해서 좀 약하긴 한데, 챔벌스의 바란. 챔벌스를 팔자고요? 좀 잘했는데? 바란은 얘 좀 잘했어요. 얘는 좀 잘했어요. 일단 에소 중거리 슛 좀 지울게요. 에소가 아직도 부상이네. 어우 10억에 계약 제의가 많이 왔는데. 피자로 10억에 팔게요. 허락해 주실 거죠? 너무 많이 왔는데? 아 기억 안 나요. 몇 억에 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10억이나 30억이나 거기서 거기 아이니까
훈련 논의. 아, 지금 안 되네요. 코치에게 요청이 안 되네요. 모에스 이름. 이야. 현실에선 잘렸는데, 여기선 팬들이 좋아하네. 마유세의 유혹에 흔들리는 바, 덴바바. 덴바바 이적 올 것 같은데? 가네요. 피자로 잘 가. 아, 지금 영입하면 아직 챔피언십이라 대부분 관심 없다 할 거예요. 아직은 챔피언십이라. 달라지죠. 격세예요. 막을 수 없는 기세. 잠깐만요. 이것 좀 보고. 승격 조항 발효. 2.5억이 지급되었다. 57억이 지급되었다. 10억이 지급되었다. 44억이 지급되었다. 6억이 지급되었다. 31억이 출장 시간을 비례해서 나눠서 지급했다. 뭔 짓을 한 거, 입. 아니, 여러분, 그때 아무 말도 없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계약을 했는데, 인기스타, 무시무시한 트리오, 다섯 명의 영웅. 이건 뭐지? 런던? 일단은 스카우터 보고서. 램파드를 위한 자리 없다. 카불 전처럼 월드컵 기회. 엠파워 챔피언십 올해 선수 선정. 로빈슨 득점한 차지. 아, 이거 아쉽네. 최고의 골에는 우리 게 없네요. 최고의 골 장면 다시 볼까요? 아니, 그건 좀 이따가 해요, 우리 여러분들. 아, 노노? 오케이. 1위만? 조금 궁금하지 않아요? 난 좀 궁금한데? 봅시다. 난 좀 궁금한데? 어떻게 넣었는지? 나도 멋진 골 솔직히 많이 뽑아냈는데, 내가 순위에도 들지 않을 정도면은, 아, 그거 기억하시나요? 카나 준거리? 진짜 저도 그거 존나 멋있었는데 진짜. 와, 어떻게 저렇게 넣지? 막 이러면서. 뭐야 이거. 별로네. 아까 카나 준 거리가 훨씬 더 멋있었는데, 나는? 이건 또 뭐야? 나갈 수가 없어요. 렉이 걸려서. 뭐야 이건. 마지막에 온 게 1위였대요. 선수들 올해 베스트 11에 지명된 레인 선수들.
아스토리, 카나, 챔버스. 크루토와는 중간에 부상이 너무 길었어요. 피아니치, 에스오. 에스오 수상 영광을 새끼에게 돌리다. 그럴만해. 좋아하는 인물에 내가 떴네요. 날 좋아하네요. 임대 선수들 복귀하다. 제가 예전에 12할 때 하던 컨텐츠가 있는데, 이거 챔스 우승하면 그거 하죠. 여러분들 전부 생성해서 팀을 하나 꾸리는 거예요. 꿀잼이 좀. 일단 이거 챔스 우승이 먼저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코치 하고 싶으신 분은 코치 하셔도 되고, 아 구단주 하셔도 되고, 얼마나 위에서 날 찍어 누르려고 하시는지. 일단은 좀 먼 미래니까 일단 챔스부터 이거 우승해서 이 뭐랄까 하나의 도전 과제를 완성해야죠. 당장 내일 저 예비군 갑니다. 지금 밑에 자막에 써있죠? 내일 예비군 갑니다. 아, 이게 전술이 떨어지네? 빈틈없는 지출. 잠깐만, 뭐가 이렇게 나가는데? 스폰서 계획이. 님들 이거 봐요. 주급이 85억에 3천억이야. 잠깐만, 지금 재정 봅시다. 금요예산 다 돌리면 미쳤다 진짜. 호구딜 한번 하죠 여러분들. 돈 많으니까 솔직히 야누자이, 카바니, 포그바 중에 호구딜 한번 하죠. 이 중에 호구딜 딱 한 명 골라서. 잠깐만 다들 진정하세요. 진정하고 이거 풀리면은 딱 세 명 중에 카바니, 포그바, 야누자이 이 중에 투표 그거 한 명만 그거 야누자이 포그바 야누자이 투표
야누자이가 압도적인데? 아닌데? 잠깐만, 야누자이가 압도적인데? 아, 이거 여러 번 말씀하셔서 그러네. 야누자이랑 포그바가 압도적이네. 카바니 한 표에. 아, 이제 그만 그만. 이제 좀 셀게요. 좀 셀게요. 하나, 한 표, 두 표, 세 표. 세 표에다가 네 표. 네 표. 야누자이 네 표인 것 같네요. 야누자이 네 표인 것 같고, 포그바가 한 세 표 되는 것 같아. 카바니 한 표. 일단 찔러보죠. 발렌시아, 맨유, 클레버리. 와, 미쳤다. 이런 애들. 벤테케 있네요. 벤테케. 벤테케 한번 보내볼게요. 벤테케 보고서 볼게요. 벤테케 250억. 벤테케 250억. 여러분들 떴어요. 벤테케 250억. 여기 누가 추천해줘서 일단 벤테케 뺄게요. 그럼 벤테케. 벤테키 빼고, 일단은 헤이팅하다. 헤이팅아, 일단 세 명 중에 오는 애부터 뽑아볼게요. 그 포그바, 야누자이, 카바니, 이렇게 세 명을 먼저 보내볼게요. 포지션 달라도. 포그바, 폴 포그바죠. 얘 생긴 거 마음에 든다니까요. 개간지 난다니까. 포그바 맨유. 절에 돈 쓰고 뭐 하면 무관하면 감동 노답이. 아니 여러분들, 아, 그냥 할 수도 있죠. 무관 솔직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7천억 넘는 스쿼드. 야누자이 보냈고, 그 다음에 카바니. 아니, 1200억 중에 600억 남겼어요. 감독 코구라니. 아니, 여러분들. 얼마 찔러볼까요? 포그바, 얼마 찔러볼까요? 포그바, 2천억, 3,400억. 아니,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단 1,500억 찔러요? 1,500억? 일단 한 이렇게 찔러볼게요. 수락할 수 없다. 헐. 1,300억 이렇게 찔러볼게요. 찔러볼게요. 야누자이, 야누자이는 얼마? 야누자이는 얼마? 1,200억? 아니, 얼마, 여러분들. 야누자이 얼마, 얼마 찔러볼까요? 그럼 공평하게 600억, 오키? 600억. 600억!
카바니는 얼마? 얼마? 카바니는 얼마? 카바니 600억? 올인 나왔어요. 올인 나왔어요. 카바니 사지 마요. 솔직히 카바니 내가 갖고 싶으니까. 카바니 내가 갖고 싶으니까. 675억. 카바니 싼데? 140억. 야, 1400억. 싼데? 미쳤네. 아, 딸래 사요? 알았어요. 아니, 갖고 싶은데, 카바니. 알았어요. 스텝님들. 일단 릴렉스. 야누자이라도 사면 되지. 빡치네. 아 죄송. 토레스에 대해 제시하다. 토레스 80억원 사면 안 돼요? 솔직히 나 첼시파인데. 솔직히 나 첼시파인데 허락해주면 안 돼요? 후보라도. 80억 돈도 아니. 실바님 지금 계시죠? 실바님이 지금 스텝 중 스카우터 능력치는 갑이시거든요? 한번 점지해주세요, 토레스. 그냥 토레스 사서 후보로 박든 좀 낫지 않나? 일단은 제의합시다. 원하면 사. 호구 감독아. 아니, 30억이면 싸지 않아요? 주고 비싸면 대신 거절할게요. 주고 비싸면 거절할게요. 콜? 야누자이. 잠만요. 예. 오케이 할까요? 솔직히 야누자이 있으면 좋잖아요. 버려요? 여기 공미 영입에 야누자이도 있지 않았어요? 아니, 마이너스 10포텐에 600억이면 싼 거 아니에요? 사서 개죽서 봐야 정신 차림. 사셈. 너는 이 버전에선 마이너스 10포텐. 건조폼 저게 능치 알려주는 건데 샀다가 경질당하셈. 아, 네, 지금 말씀하세요. 수수님 영입거 스킨 쓰시면 안 돼요? 어떤 스킨? 이것도 스킨이에요. 다크 스킨인데. 저 그래도 11대부터 써오던 스킨인데. 가만히 있는 스킨이 까이.
야누자이. 에소보단 못하네요. 에소보단 좀 못하는데. 오른쪽. 아, 오른쪽 공이. 스털링보다 잘하는데? 일단 주급사계에서 한번 해볼까요? 주급사계? 600억 진짜 아님. 600억은 진짜, 하, 왜 600억이나 줌. 600억? 600억은 아닌가? 600억 좋은데. 지금 오른쪽 윙에 봅시다. 오른쪽 윙에 보면은, 헐크, 손흥민, 카가와 신지, 마네르, 로우라. 일단은 그러면은, 그러면, 600억이라도 핵심 말고 주전으로 해서 온다고 하면, 일단 계약하고 취소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일단 형님들 진정하시고, 일단, 계약하고 알아보고 나서 얘보다 더 좋은 애 있으면은 걔 영입하고 얘랑은 계약 취소 하면 되지 않아요? 여보세요? 왜? 어. 뭘 물어봐? 어. 그새끼한테 전화를 왜 하냐? 아. 응. 그래서 너 그거 이전은 했냐? 그 경찰서 안 된다 그래? 아 고수 아 그래? 고소가 아니라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 성추행권은 뭐 일단 알았다. 어 내가 언제쯤 다시 전화할까? 아 내가 방송 끝나고 다시 전화할게. 어 죄송합니다. 친구가 폭행 사건 때문에 친구가 그 주말에 홍대에서 여자친구랑 술 먹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여친 가슴 만졌대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폭행했다가 경찰 서가서 뭐 그런 애가 좀 멍청해서 진짜 바보 같은 게 여친이 가슴 만진 느낌 있다고 그래서 싸운 건데 성추행 고소를 취함 그래서 폭행이 쌍방 과실된 경찰이 사람 많은 데서 큰 소리로 여친한테 만졌어요 이렇게 물어봐서 여친이
아니라고 했대요. 사람 많고 부치스러워서. 네, 그것 때문에 일단 야노자이 갑시다. 주전에다가 계약 기간은 좀 빵빵하게. 주급 얼마 찌를까요? 주급 얼마? 야누자이는 여기 있어요. 실바님, 야누자이는 여기 있어요. 야누자이는 여기 있어요. 야누자이 여기 있어요. 야누자이는 여기 있어요. 있던 애예요. 주급 8천? 8천? 로열티 보너스는요? 보너스는요? 보너스는? 0? 0원? 아, 계약금. 0 해봤자 올릴 거예요. 오케이. 강등시 이정 허용 조각. 핵심에 1억 달래요. 아, 사지 마요. 일단 일단은 계약하고 나중에 그 연기나 취소할 수 있잖아요. 일단은 아니 그런 말 너너 롤초보님 이거는 벙어리 드릴게요. 너무 남 까지 마요. 남 까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전부 저의 스텝이에요. 스텝. 그 뭐 기름장수님 스카우트, 뭐 노래중님 스카우트, 다 스카우트인데. 그냥 일단은 계약했다가 나중에 통수 치면 되니까 일단은 계약할게요. 콜 영입할지 안 할지는 나중에 정하고 일단은 계약할게요. 여러분들 주급 너무 높게 부르는데? 9700까지는 줄게. 교체 미수당 강릉 탈출 보너스 핵심 지겨워지기 시작한다는데요? 부대 조항 이적 허용 조항 아, 싫대요. 안 온대요. 큰일 났다. 야누자이 못 오겠다. 아예 안 될 것 같아요. 야누자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에이전트가 나 싫어할걸요? 에이전트 보면 나 싫어할걸요? 지금 얼마 왔는데? 지금 8,500 왔네. 지금 8,500 받네. 여러분들, 지금 8,500 받네. 지금 8,500 받네. 아, 1억 5천 줄걸.
싫어하는 인물. 모에스 싫어하네? 페네글레드 싫어하고. 쿠르투아가 그거야? 일단은 공격수 볼게요, 공격수. 여러분, 공격수 볼게요, 공격수. 루니 찌를까요? 여기서 이제 걸을게요. 이제 너무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여기서 걸을게요. 카바니 일단 찔렀고, 루니 찌를까요? 루니 너너, 오케이. 지우고. 루카쿠는 지르고, 레반도프스키. 지를까요? 레반도프스키 지를까요? 고 질러형 응응 오케이. 그리고 벤테케 나 솔직히 벤테케는 빼고 싶어요. 벤테케는 뺄게요. 미츄 너너 나도 미츄 좀 너너 미츄는 비추 네, 민추는 비추. 비추가 좀 많아요. 만주키치. 만주 너너. 너너가 좀 많은데? 토레스는 이미 찔렀어요. 토레스는 이미 찔렀고, 잭마. 잭마 아웃 그 디에고 코스타 오케이. 제이 로드리게스 너너 버려. 오케이. 론돈 빼 한 표, 두 표. 론돈 너너 명성 높아요. 명성이 좀 높아요. 네, 자기. 일단 루카쿠부터 찔러볼게요. 첼시로 떠납시다. 루카쿵 없는데? 루카쿵 뭐야? 여깄다 루카쿵. 그리고 레반도프스키. 이거 만져. 독일로 떠날게요. 독일로. 레반도프스키. 선수 이름 한글화 아까 낮에 찾아봤는데 없길래 그냥 패스했어요. 그 펜코에서 찾아봤는데 없길래 그냥 없나보다 하고 패스했어요. 그리고 만주키치. 만주키치구나. 아니요, 괜찮아요. 링크 안 걸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하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정말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밖에는 내일 뭐 예비군도 가서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 같아요. 잭슨 그 마르티네즈가
어디죠? 어디죠? 얘가 어디죠? 잭슨 마르티네즈. 얘가 어느 팀에 있죠? 포르투? 그리고 코스타. 디에고 코스타. 여기 있다. 와, 소리 지르는 거 보소. 그리고 론돈 빼자 그랬죠. 론돈. 네. 프리미어리그 경기 안 한 상태예요. 론돈 빼자 그랬죠. 론돈. 론돈 어느 팀이죠? 론던 어느 팀이죠? 아, 빼요? 오케이. 그럼 넘깁시다. 네. 나 포그바 거절했고, 루카쿠는 관심 없다고 하는데, 루카쿠가 얼마지? 몸값이 루카쿠 얼마 찌를까요? 루카쿠 얼마 찌를까요? 400억? 400억? 까꿍, 얼마 찌를까요? 관심 없어도 그냥 한번 찔러나 보게요. 찔러나 보게. 400억 찌를게요, 400억. 네, 355. 수확할 수 없대네요. 레반도프스키도 관심 없다고 하는데, 얘는 아예 제의가 안 되네? 제의 여기. 아, 레반도프스키는 이미 다른 계약에 합의했다고 해요. 레반도프스키는 이미 합의했다고 해요. 만주키치는 얼마? 만주키치 얼마? 만주키치 얼마? 390억? 만주 1360억 취소할게요. 너무 비싸다. 잭마 300억에서 400억. 잭마는 그거? 잭마는 유일하게 반대하시는 분이 없네. 토레스 아직 계약 안 했어요. 얼마까지 가능해요?
2억 3천? 개인적으로 첼시 팬이라 여러분들 너무 안 된다고만 하지 마요. 알았어요. 2억에 찌를게요. 2억에 찌를게요. 3억 5천.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알아요? 게임에서라도 득점왕 시키고 싶은 내 마음을. 2억 2천. 꺼져. 꺼지게 했어요. 코스타는 얼마 돼요? 코스타는 얼마까지 찌르게 해줄 거예요? 코스타는 얼마까지? 1100억은 오바다. 555? 555? 550억에 허용 조항이 있어요. 550억에 이적 허용 조항이 있어요. 네. 좀 꿀이지 않아요? 좀 꿀이지 않아요? 우리 서로 싸우진 말아요. 스텝들끼리 싸우면 팀 무너져요. 네, 일단 제안합시다. 야누자이 거절. 아까 600억이면 좀 꿀이었네. 뭐야? 아까 600억 허용하더니. 얘좀내 생긴 게 마음에 들어요, 그냥. 마르티네즈, 핵심 선수의 주급 1억 5천. 주전으로 깎을게요. 잭마. 일단은 했다가 나중에 그 최종 선택할 수 있으니까. 너무 반대 너너요. 슬픔. 주급은 1억. 1억에 제시할게. 1억. 핵심. 와, 포기 못해. 수수료 더 줄게. 디에고 코스타에 대한 레인지. 루카쿠 400억 거절했어요. 억할까요? 버려요? 버려요? 야누자이 또 수락했다. 얘도 버려?
주급 1.35 면허? 일단은 해주고 나중에 그거 하던가 하네요. 이제 야 갑자기 야누자이 반대파 분들이 말이 없어지신 코스타 거절했어요. 뭐야? 550억에 허용 그거 있었는데 어떻게 거절했죠? 잠깐만. 아 일시불로. 야야사노고요. 잠시만요. 일시불로 555 콜. 거. 이건 다 콜이네. 저 정도면 꿀이지. 저 정도면 꿀이지. 그러네. 사노고. 로리앙에 있네요. 임대 중이네요. 스카우트 일단 보내볼게요. 산호고 아직 포텐이 아직 안 돼요. 산호고 아직 포텐이 약한데요. 얘는 좀 후보급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나중에 살죠, 뭐, 나중에. 또, 챔스 우승하면은, 헐. 이제 결정해주세요. 결정해주세요. 야누자이. 그냥, 솔직하게 말해서, 아까 협상 실패했던 게 나는 좀 걸려서 다시 한 거고, 솔직히 연기 사요. 연기해도 된. 네, 일단 연기할게요. 연기라는 말이 맞네요. 연기한다고 못 사는 거 아니니까. 코스타 주급 얼마까지? 3억? 1.4? 너무 높게 부르진 마요. 예, 알겠어요. 높게 안 부를게요. 일단은 얘가 지금 얼마 받죠? 일단 8천만원 받으니까 1억 지를게요. 8천만원 받으니까 1억 지를게요. 핵심에 1억 7천. 와, 수소님이 정확하게 맞추셨네. 수소님이 정확하게 맞추셨네. 1억 7천 달래요. 이분들 그냥 막 찔러대네. 1.6하고 협상이요? 1.5. 오케이, 1.5. 1.5면 괜찮다. 야누자이급이네. 그러면은, 여기서 결정해야 돼요. 잭마 vs 코스타. 코스타. 그건 코스타지. 난 잭마. 잭마 한 표에 코스타가 말. 아, 물어봐서 미안해요. 아이. 둘 다 영입하자. 로시 팔죠. 아, 근데. 아. 근데, 아무리 게임이지만, 우리, 솔직히, 너무 통수클럽, 아니에요? 한 시즌 개 잘해줬는데 승격했다고 버리는 게 어딨어요? 솔직히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간노 씨 때문에 솔직히 너무 웃고 울어서 간로씨는 버릴 수 없어요.
공격수 3명 쓰자고요? 다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승격했어요, 승격. 승격했어요. 컵대회까지 생각하면 로테 안 돌림? 아, 나비님 말이 맞네. 둘 다 영입합시다. 김치 구방. 일단 녹화를 종료할게요.